내가 공장명이 흑금성인지는 나도 몰랐어요. 1998년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부통사건 터졌을 때 예. 안기문건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서 흑금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인터넷 떠는 거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제 거예요. 제 얘기예요. 내가 공장명이 흑금성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현지에서 근무할 때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국내 사정은 여기서 알려면 힘들어요. 얼마나 그 기업도 자체 보안이 강합니까? 예보는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 북한에도 모르면 다 알아. 허허. 북한에도 모르면 답이 나와요. 북한도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지금 남한 내부에 또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관에 블랙 요원들이 엄청 있다. 엄청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간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최근에 이 대북 정보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 북파 공작원 또는 비밀 정보원 뭐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을 관심을 좀 다시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알려진 대표적인 블랙 요원은 흑금성이라고 하는 영화 공작의 주인공이었죠.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돈이 안 돼요, 돈이. 완벽하게 장사치가 돼야 돼. 당에서 승인이 났어.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이 흑금성으로 알려진 블랙 요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 주인공 흑금성이라는 이 닉네임을 썼던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런 북파 공작원 내지는 블랙 요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신상은 또 어떻게 공개된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흑금성으로 활약하셨던 박채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흑금성은 공작명인 거죠? 공작명이죠. 원래 본명은 박채서. 본명이 박채서인데 셋째 활동할 때는 한 대여섯 가지 이름을 써요. 아, 그럼 박채서도 그 중에 하나인가요? 네. 박채서는 거의 안 쓰죠. 아, 그럼 박채서란 이름은 실례지만 본명이세요? 아니면 그것도 본명이에요. 본명이고 이제 외부적으로 활동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박상우, 박상규, 박일수, 북한에서 갔던 장동수 뭐 하여튼 대여섯 가지 이름 가지고 막 바꿔 써요. 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예. 내가 공장명이 흑금성인지는 나도 몰랐어요. 아. 그 내부에서. 예, 예. 이제 그 비밀 때문에 이게 이제 박채서 이름 올라오면은 여러 사람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고서가 뭐 청와대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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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코드명. 흑금성으로 올라가는 게 누군지 모르죠. 예. 국정원장이 바뀌어도 눈이 모르고 차장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기부내에서 그 내 본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 정도. 예. 그럼 직접 우리 선생님조차도 박 선생님조차도 자신의 그 코드명이 흑금성이라는 걸 몰랐다. 몰랐죠. 언제 알게 된 겁니까? 그때 이제 1998년.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북풍사건 터졌을 때. 예. 안기문건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서 흑금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인터넷 떠는 거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제 거예요. 제 얘기예요. 내가 공장명이 흑금성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죠. 흑금성이었구나. 네. 그러면 이게 뭐 얘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 접선을 네. 할 때는 어떤 이름으로? 아니 그때는 이제 내 여권이 있으니까 여권에 나와 있는 내 걸로 이름으로 하죠. 대여섯 개 중에 하나로. 아니 그 여권에 나온 그 박채서로 하는데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아니까. 예예. 예. 뭐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내 신상을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그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건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오픈할 거냐. 이게 제일 그 우리 내부에서 고민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육군 장교 출신이고 정부 장교 출신이고 또 정부사에서 그 대북 공작을 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그래 그까지는 공개를 한 거예요. 그까지는 공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본명을 다 알고 그러나 예. 제들도 내부에서는 장동수라고 이름을 서로 이렇게 맞춰 썼죠. 짜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단계된 거 같고 그래서 예. 북한에선 장동수, 장선생, 장선재 이렇게 장선생 그랬죠. 예, 예.
이게 영화 공작으로도 만들어져서 네.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졌거든요. 네. 그 영화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처음 이제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이제 전체적인 우리 박 선생님이 살아왔던 인생 스토리를 좀 알 수 있게 이제 찬찬히 하나씩 좀 퍼즐을 네. 풀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공작원, 블랙 요원이 되셨는지 그 어린 시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네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그 비밀 요원을 양성시키거나 그 활용하는데 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미CIA라든가 다른 나라 다른 그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처음부터 미CIA 같은 경우는 대개 내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렇게 요원 선발해가지고 어느 한 나라를 딱 정해서 그쪽으로 계속 키우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10명을 예를 들어 한국의 요원으로 10명을 선발해서 키운다면은 보통 한 60% 6명 정도가 최종 합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한국에도 방학 때 와주고 어떤 때는 어학연수 와서 보고 여행도 오고 심지어는 대학교 때 여기서 의탁교육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이나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중앙정부 CIA에서 최종 저희들이 판단해서 되게 한 50-60% 정도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예. 아, 그러면 뭐 그 나라에 어렸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 연수를 가거나 뭐 수학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요원 양성 과정 그렇죠. 중에 하나군요. CIA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 나온 애들은 대부분 또 명문 일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 나중에 대한민국의 중추전 역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임무를 받고 왔을 때는 자기 친구들이 다 자연스럽게 요직에 있는 거군요. 그 나라의 요직에 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뭐 공장을 키우고 이런 건 아니고 전혀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소령을 진급하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그 국가위탁으로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모종의 어떤 그 내가 필요하면은 그 조직에서 필요했겠죠.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예를 들어 군 장교 중에서 필요할 경우에 가끔 이렇게 쓸 경우가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은 경찰에 이런 사람인데 거의 군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신상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사상 이런 게 다 검증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확실한 사람들이죠. 네, 확실한 사람들. 제일 확실하죠. 아 그러면 군에서 소령까지 진급을 하실 때는 소속이 국군정보사령부? 아니요. 그때는 일반 군했죠. 일반 군이었고. 예, 일반 정부였어요. 예. 저는 군에 들어간 순간부터 순수한 야전군 장교로 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제 예. 전방을 지키는. 예. 그때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한참 그때니까. 그런데 그 군생활 하면서 내 한계점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그 대위소 소령 진급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때 이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 특히 이제 군이라고 하는 네. 폐쇄적인 사회에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장벽들이 네, 많습니다.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이제 서울로 나왔죠. 전방에 있다가 나와서 전역하려고 했어요. 전역하고 이제 다른 짓 하려고 했어요. 예. 대가 그 당시 이제 그 중고등학교 그 전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아내가 근데 결혼 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내가 또 그 당시 그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둘이 그냥 서울에서 교편을 잡아도 내가 사람들이 먹고 살만 했네요. 네. 그렇게 생각했던 예. 건데 느닷없이 진급을 시키더라고요. 소령 진급으로 대위에서 네. 소령으로. 네. 대위에서 진급하는 바람에 그때 또 운명이 또 약간 더 틀어졌고 그런데도 군생활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무슨 뭐 소령 중령 대령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는 길이 아니면은 여기서 빨리 접고 편한 예.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급을 시킨 바람에 이제 생각이 달라졌고 그러면 대원까지 마치고 나가자. 그럼 대원 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변화가 또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그 변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안기부가 접촉해 온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시기만 그런 특수한 인물들을 그 하는 그 이거 이 자체도 뭐 공작 공안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 아마도 그런 사람만 찾는 그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제 블랙 요원으로 선발하는 그런 어떤 인물을 갖고 있는 미국까지 키우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체제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 중에 블랙 요원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자질을 찾는 거죠. 특수 임무를 띄고 있는 뭔가 조직 팀이 있다. 근데 그 좀 놀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군 생활할 때까지 그 마지막 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나도 모르는 상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다 신상을 그러니까 완전히 파악하고 있고. 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중에 임무를 수행하면서 왜 나였을까? 이런 의미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누구 답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답도 없고. 그런데 내 스스로 판단하기는 외적인 그 스펙은 나보다 좋은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제가 속해 있는 그 부류에서 보이는 내 스펙은 단연 탑이죠. 그런데 전체 군내로 봤을 때는 탑이 아니에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도 정규 사관학교 출신도 있고 그냥 미국 유학 갔다 온 학사장기도 있고 석사장기도 다 있단 말이에요. 아티스트 출신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외형적인 스펙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일본어로 한다, 영어로 한다, 전략정보를 한다, 군대성지부터 이거는 그런 탑인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펙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는 소위 말하는 내사관들이 본 것은 어떤 그 독단성, 발상전환, 창의력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어렸을 때 잘하면 특히 군 생활하면서 부대를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거기서 그걸 찾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는 아무리 준비를 해가지고 적진에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적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상되는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돌발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은 뭐 어디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뭐 천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본능적인 그렇죠. 어떤 그 뛰어난 기질, 상황 판단은요. 예. 그걸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소령으로 진급했고 안기부나 아니면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내사팀? 예. 하여튼간 그 블랙 요원으로 선발하는 그런 어떤 팀에 의해서 우리 이제 박 선생님이 이제 블랙 요원으로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렇게 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분이 안기부 소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때까지는 저는 외형적으로는 국방부에 있는 거죠. 국방부로 있고 업무는 안기부 업무를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그쪽으로 좀 얘기가 좀 길을 수 있는데 제일 이제 난제는 차라리 내가 군에서 이렇게 저쪽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면은 후방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면 쉬웠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질이. 그런데 뭐 상학교 졸업 등재부터 군대 각종 성적부터 또 대학부터 또 일본어 전공하고 또 여기 대학원에서는 또 국제정치 전공하고 또 일본에 또 일본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럼 뭐 하나 떨어진 사람 장교반 가서 영어까지 하고 그 저 사람이 왜 군대에서 나왔을까 이거를 이제 감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잘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군인인데 똑똑하고 이런 엘리트 군인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군인이 왜 갑자기 전역을 했을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걸 좀 감추기 위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졸업 맞고 육군대학을 이제 거꾸로 갔죠. 대학원을 먼저 마치고 육군대학 군사 교육과정 들어가서 거기서도 거의 뭐 최우수 성적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정부사에 와서 공작단에서 이제 그 공작 업무를 하면서 그 시간이 한 4년 정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신분 전환한 과정이 필요했던 신분 전환하는 과정이 그 시기에 이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이 잠깐 됐었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육군 대학을 졸업하고 근무지를 정보사로 나온 거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보사로. 신분 세탁 과정으로 이제 국군 정보사령부를 거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에 처음에 처음에 내가 이제 안기부로 간다는데 보안 서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쓰고 그건 오로지 나만 나만 아는 거죠. 근데 아내도 모를 정도로 주변에 나 외에는 그 옛날 안기부의 담당자 외에는 모를 정도 전혀. 그리고 저는 실제 국정 지금 안기 옛날 안기부죠. 거기 들어와서도 저를 그때 했던 사람들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서로 통화한 적도 없고 완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후에 결과는. 그렇게 비밀리에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4년 동안의 그런 뭐 어떤 신분 세탁 과정을 거쳐서 정보사령부로 갔다가 이제 국가안전기획부 또 이제 지금 네. 국정원 이제 안기부로 갔고 그러면 처음 첫 임무를 맡은 게 뭡니까 그러면? 임무를 맡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실제 소속은 여기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정원으로 이제 안기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속은 국가 이제 그 준비를 그때부터 해요. 모르게 나 스스로가 이렇게 가서 즉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여건 조성, 여건 조성이라고 그래. 여건 조성 업무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해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정식으로 군에서 전역을 한 것이 94년 4월 15일이거든요. 실버로 전역을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내 그 적이 이제 안기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사업 계획서라고 하지 공작 계획서라는 말을 거는 그런 말 아니죠. 예, 사업 계획서. 예,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것이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나다라급으로 그 당시는 그 평가를 해서 가급이면 대통령 직접 결재 사항이에요. 나다라급은 대통령이 위임받은 그 안기부장이 뒤에서 공작을 시행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 심사에 통과되면은 그 계획이 그러면 이제 국가 예산과 국가 행정력이 공식적으로 동원되는 거죠. 가급이면은 아마 최고 등급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박 선생님은 가급, 가급을 최고 등급의 사업 계획을 실행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가니까 그 내부의 그 최고 책임자가 그 분에 제 계획 들어보더니 뭐 망발로 질색 팔색을 하더라고요. 뭐 이따위 이름이냐고 막 이 새끼 꿈 같은 짓을 한다 이거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가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해왔잖냐 해요 그 사업을 그 잘 돼 있으면 나가선 사람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수혈시킨 건가 있냐 이례적인 거단 말이야 그냥 어떤 정기적으로 상당히 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성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급급 수혈을 한 건데 나를 수혈에다가 똑같은 형태로 일을 해라 자기들이 머릿속에 박힌 대로 해라 그럼 똑같은 결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왜 필요하냐? 나 군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들여다가 나 그럼 다시 군에 돌아가겠다. 못 가죠. 이제 이미 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누가 와 2년 내에 성과를 내라고 하더라고. 내가 낸 작업에 성과를. 그거 어떻게 내겠어요? 그 당시 이 중앙정부 창설을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했던 거 37년이 그때가 37년도 못한 걸 나보고 2년 동안 하라. 근데 결국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이 그때 제출했던 각급의 이 사업 계획서는 사업가로 이제 군의 불만을 품고 전역을 해서 사업가 그리고 이제 광고를 찍는 대행사 그렇죠. 대표라고 하는 사업가가 돼서 북측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북측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명소 뭐 금강산이든 명소에서 가서 이제 남북이 합작. 뭐 실제로 이제 그 이효리 씨인가요? 이 가수 이효리 씨랑 이제 북한의 무용수 그 조명희 씨가 찍은 광고도 있긴 한데 삼성 광고였죠.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박 선생님이 사전에 계획했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까 왜 그 발상전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발상전은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전제가 해보니까 한 3년 동안 그 한미 합동 정보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감을 잡아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관심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넌 어차피 이제 그쪽에 근무할 거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관심 밖에 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북에 직접 못 가니까 간접 공작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특히 이제 제일동포가 잘 많아요. 제일동포를 자유롭게 북한 들어갈 거니까 제일동포나 그 당시 중국하고는 이게 안 됐으니까 못 가고 아니면은 캐나다 저쪽에 유럽 아니면 미국 동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 정보나 첩보를 수집한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접근 맞춘 사람은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이야. 그렇죠. 고위층한테는 전혀 접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첩보나 정보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국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고가 북한에는 그 용어에 없어요. 광고라는 게 안 하니까. 그렇죠.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상업 광고를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 사전에도 이 광고라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광고를 만약에 북한에다 한다면은 이게 자본주의 꽃인데 이거를 결정을 쓴 사람은 오로지 김정일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밖에. 최고 지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약에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한 사람은 로얄 패밀리 최고위급만 상대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정보나 첩보가 나온다. 국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예.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 계획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전혀 뭐 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 최고 당시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정보를 가져오겠다라는 사업 계획서를 냈으니 그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를요. 그 계획이 위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나 뭐 이 새끼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네. 이제 실제로 사업 계획에 이제 착수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박 선생님이 그 광고 대행사, 광고 대행사 대표로 신분을 만들고 그래서 처음 북한에 있는 인사를 접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대표한 것도 아니고 그 광고 여러 가지 샘물 그다음에 뭐 농산물 수입 이런 여러 가지를 막 손을 댔어요. 이렇게 아 북한산 농산물 네, 수입 같은 것도 수입업자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인을 가지고 해봤었는데 제가 그 여기 강석으로 이제 왜냐하면 해외 출장 잘 다니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올림픽 대로를 뜨고 나가는 게 엄청 어려웠거든요. 공항 근처에 사셨군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우리 아파트 바로 앞집에 있는 사람이 그 롯데 계열 대형 기획사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아 광고 대행사에 있던 네, 분이었군요. 거기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대북 광고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미쳤다고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 이거구나 사업 아이디어가 여기서 네, 나오는구나 이걸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거기 이제 대표로 하고 나는 게 전무라는 직책으로 들어가서 아 그분이 대표고 전무로 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하고 접촉이 돼서 과정이 참 복잡한 일인데 접촉이 돼서 나왔을 때 내가 대한민국 육군 소령 출신한 걸 걔들도 알잖아 이제요. 이제 조사를 하겠죠 당연히 신원 파악을 하겠죠. 이제 그걸 중간에서 중계해 준 사람이 저쪽에 이제 그 일본의 조총련계 그 시바다 아레오시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준 건데. 북한 사람하고 네. 우리 박 선생님을. 근데 나왔을 때는 내가 소령 출신이니까. 계속해서 파트너를 그 중좌, 우리나라는 중령이죠. 현역 중좌를 보낸 거예요.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광고 네. 대행 비즈니스를 하러 갔는데도 그 사람하고 이제 우리 사람 나왔겠죠. 실무자 파트너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육군 중좌예요. 중령이 나왔는데 아 현역군이었어 북한도? 북한에 현역군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 군 출신이니까 그렇게 애들 생각했던 예, 예.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겠죠. 북한의 중령이라고 무슨 얘기하면 그냥 뭐냐 위대한 술 막 하고 뭐 여기 TV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이 네. 나서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네, 내가 예. 그 북한에서 나온 그 고위진사인데 저 사람하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는 일을 하려면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비즈니스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나 일 못한다. 나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일도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나왔던 그 보위부 부부장이 우리나라 이제 안기부 차장 같은 사람이 그렇죠. 북한은 보위부라 그러니까 예, 보위부장이 주의를 줘요. 동무를 하지 마라 말해 그래도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이렇게 몸 뱉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꿔 나온 사람이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이참사라는 사람이에요. 걔는 이 누구죠? 그 영화 배우 당신은 이선철 그러니까 리철 네. 역을 했던 공작에서 했던 사람이 이성민 네. 예. 이성민 씨 한 사람이 이제 나온 거군요. 네. 나왔는데 그 다음 이성민이랑 나왔다 이렇게 하겠네. 네. 첫 인상이 깔끔해. 스마트하고 아주. 근데 그 리철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그 리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본명은 아니죠. 이철이 본명이에요.
아, 리처리 본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98년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면 그 리처리라고 하는 북한의 근데 카운터파트가 리처리면 우리 박 선생님도 박채서라는 이름으로 리처를 만든 거예요. 둘은 진짜? 서로 본명으로 네, 만난 거군요. 만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왜 그랬냐면은 대경제위원회 심의처장으로 직책을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네, 그러니까 그 아마도 그 북한의 관료 중에서 해외 업무를 가장 현장에서 했던 외화벌이 네, 같은 네, 업무를 하는 담당했던 그 직원이고 또 한 가지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정책을 걔가 논문을 썼더라고 박사 논문. 김일성 대학에서 네, 경제학 자본, 박사. 예,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예, 이해하는 북한에 몇 안 되는 엘리트예요. 그 친구를 아마 이제 진로 판단해서 제 파트너를 이제 붙여줬던 것 같아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 동갑이에요. 아 그러면 더 편하게, 네, 편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고. 친구가 친했죠. 뭐 이상 박상 그리고 걔가 이제 일본 쪽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그 이상 뭐 이씨 박씨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야 그건 아들만 둘이에요. 예. 우리 딸만 둘이고 야 우리 저 나중에 내 큰아들하고 우리 큰딸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고 뭐 사돈 뭐 한자 우리 이런 식도 하고. 아 아주 네. 친구처럼. 네. 그래서 이제 오면은 농담 삼아서 아 사위한테 줄 선물 좀 안 준비했어 그러면 뭐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뭐 선 사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화학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내가 선물을 세 사주고 친해졌죠. 아. 상당히 친해졌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남들의 그 사고의 유연성이 내가 상대했던 그 북한의 어느 직원들보다도 아주 유연성 있고 합리적이었던. 아, 그러니까 리처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만났고 굉장히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지만 우리 박 선생님에게는 리처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름의 임무가 있었잖아요. 사업이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감추면서도 그건 그거대로 감추면서 그거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리처리라고 하는 북한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리처리를 리처리과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2010년도에 저를 긴급 체포해가지고 그 저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대변 동작원이 돼야지 내가 그 보안법이 저축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일반인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고 이 박 선생님을 네. 포섭했다. 그렇게 그래서 박 선생님이 간첩이 됐다. 스파이가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이제 네.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안 되는 것이 그 친구는 이미 그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16살, 20살 되면 그때 이제 그 선발을 해서 키워요. 작전부나 특히 조사부 같은 데 키운다고요. 그러면 김일성 혁명 군사학교에 집어넣어서 그 연락용으로 키울 것이냐. 그 대남 그 공작원으로 키울 것이냐 이렇게 지금 분류해서 키우거든요. 그러면 보통 3-4년 연락 이런 그 간단한 업무는 3-4년 정도 걸리고 전문 공작용으로 키우는 보통 어떤 7년 8년 정도 전문 교육을 시켜서 난파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벌써 김성 종합대학 나온 게 공교에 나왔고 박사까지 했고 네, 박사까지 하고 김성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고 그때 이제 그 걔들이 개혁 개방 아니 개방을 하면서 그 대외경제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심의처장으로 나와서 그 협력 업무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공작원으로 길러진 인물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군요. 아니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하고는 대화 창구했지 실질적인 공작 논의를 할 때는 걔는 배제했어요. 못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그 보위부의 김 과장이라고 아주 그 북한 보위부 내 아주 베테랑 과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들어 그 사람하고 필요했다고 해서 이제 부부장 그 후에 부부장급들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얘기라고 해야지. 그때 당연한 거예요. 공작이 때문에. 그럼 리처는 우리 박 선생님을 포섭하려고 했던 북한의 공작원이 이렇게 보는 건 안 절대 아니군요. 파트너였지 연락책이에요. 그냥 연락책. 대화가 되는 연락책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네. 박 선생님이 추진하는 북한 내의 상업 광고 촬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파트너 정도였다. 비즈니스 네. 파트너 네. 정도였다. 이제 광고로 시작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가 퍼져 나왔었는데 그게 전부가 그 북한 최고층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나갔어요. 부가적으로 주기적부터 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처라고 이제 가까워졌고 리처를 통해서 북한의 이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박 선생님 대로 사업 계획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북한에서 광고 촬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광고 사업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사업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부가적으로 많이 이제 부탁하죠. 예, 그러면 리처를 통해 가지고 처음 진행한 게 이제 광고 사업. 아니에요. 그 광고 사업 전에 먼저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을 팔아주는 거야? 그건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 얘기고. 친하, 아주 이제. 치면은 단순하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북한이 워낙 어려울 때니까. 외화벌이. 골동품 같은 걸 팔아서 경비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일환인지 알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아, 이게 그게 아니고 뭔가 있다. 그건 우리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동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도 했는데 그래야겠죠. 팔려면은 예. 인사동에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예. 이제 그 세계에서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이 공급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A급은 A급만 들어온대요. C급은 맨 C급만 갖고 온다는 거예요. 특급은 특급만 갖고 오고. 근데 지금까지 북에서 팔아달라고 온 그 이 골동품은 특 A급이라는 거야. 특 A급. 북한 내에서 발굴됐어도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던 네, 것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너무 네, 그래도 이거를 특 A급이다. 한 번,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한 빠꾸 시키래요. 아, 못 판다. 네, 이거 가짜다. 가짜다, 가짜다. 네, 그럼 이제 일부러 쇼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 그래서 그 이제 일부러 이상 이런 걸 나한테 주고 바로 개창피당했단 말이야. 그 한국 시장에 가서 말이야 이런 걸 갖고 막 혼났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그러고서 이제 일부러 진짜인데 빠꾸 시킨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아. 지금도 익숙한데 이 장방 같이 생겼어요. 예. 두께가 이 높이가 한 한 4-5cm 되는 그리고 직경이 한 3cm 이상 되는 이런 청자 장방이 나오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큰 게. 근데 색깔이 뭐고 최고급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아, 이게 뭔가 단순한 웨어버리가 아니라 무슨 꿍꿍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정확히 맞은 거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전부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단순하게 그냥 웨어버리 차원에서 그냥 허접한 물건들 이렇게 팔고서 웨어버리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쪽에서 신뢰를 쌓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팔 때 그랬어요. 내가 통상 보면 저거 1억에 팔으면은 한 2-3천만 땡겨먹고 5억, 5천만 팔았다고 그렇죠. 무지하네.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경비가 들어간다. 각국 이렇게 파는 경비 10%를 뛰겠다 했어요. 판매액이 10%를 뛰겠다. 나머지는 그대로 돌려준다. 근데 그걸 그대로 했어요. 한 번도 없이. 근데 묘하게 묘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얼마에 팔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남한 내 간첩이 있었겠죠. 시험을 한 거예요. 나한테. 시험을 한 거더라고요. 정말 크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이제 다 보고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 친구는 신뢰할 만한 그런 데서 밀 수 있겠구나. 예, 그런 그 계획이 몇번 있어요. 금강산 그 개발할 때 그 프로젝트 마찬가지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김정일 위원장이 아, 저 정도 남자면은 내가 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차례도 그 예를 들어서 골동품을 팔면은 약속대로 10%만 띄고 나머지는 다 갖다 줬거든요. 그게 그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나 장성택이나 김경희 예.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 가장 되는.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러면 박 선생님은 그 리처를 넘어서서 누구까지 만나봤습니까? 거의 만났죠. 김정일 위원장까지? 우리 뭐 이제 그 오면은 보고가 계속 되니까 여기 내와서 디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부에서 이제 판단을 한다고요 계속.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전혀 얼굴 색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단돼 있는 심사분석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보고서를 읽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건데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써요. 하루 종일 그냥 400회, 500회씩 막 A4용지도 막 쓸 정도로. 어휴, 예. 그러면 이제 그 내 보고서를 가지고 그 나와 알으면 안 되니까 네가 우리 그 앵커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아, 저 사람 성향 어떻고 저 사람 왜 이런 썼고 이런 거 알면 안 되거든요. 순수하게 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판단을 내려요.
아 이거는 이런 누구다 저런 누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대책을 강구해서 이제 임무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판단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 여기는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니고 뭐가 있겠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기서 온전히 우리 내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작 그 방향이 다시 재수정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세워놓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 분석을 다시 계속 해요. 예. 그래서 공작 방향이라든가 보안 체크다 하면서 방향이 계속 수정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에서 이제 지가 떨어지죠. 이건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97년도 선거까지 이제 북한이 믿으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여기서 고척들이 많아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의심이 많잖아요. 나를 이제 믿게 되니까 그 대남 이 선거 전략에 예. 내 동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고. 북한으로서도 그 당시 남쪽의 선거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자기들 대남 정책에 심장이랑 미치니까 그 당시 97년, 96년 말부터 바짝 긴장하더라고요. 그 한쪽 한국의 그 동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나는 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 무슨 그 신문사에 아니 그저 언론사에 기자 김 기자 같은 이런 사람도 가서 실제 남쪽의 사정을 그대로 애들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전문 그 사료 같은 거 자료도 갖다 주고 그래서 남쪽의 실제 상황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계속 주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군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걔들은 어떻게 김정일 위원장이 보고를 잘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후보가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김영삼이 된다. 예, 아니 이해창이 된다. 아 이해창, 이해창, 예, 이렇게 예, 이해창이 된다. 판단하고 했는데 애들은 둘 다 싫다 이거죠. 이인재 후보를 애들은 선택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한 얘기가 있는데 예, 예. 그때 내가 젊은 엘트 그룹 중심으로 해서 그때 김건미라든가 그 이참사라든가 또 그 강참사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예. 젊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당신들이 오판에 의해서 그 최고 지도자가 잘못 판단했다면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나 이런 행동은 A와 B가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도 있다. 이거를 계속 보고를 해라. 예.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계속 김대중 후보 된다는 왜 되냐는 얘기를 자료를 계속 밀어준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안병수라든가 그 강덕순 같은 분들 예. 그 북의 베테랑 대남 국들 아니에요. 전문가들 아니에요. 다 작달랐어요. 잘못 짚은 거니까. 다 숙청 걔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다 숙청당하고 권민 강참사 이찬대들이 다 훈장 받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권민 그 후에 대남 그 남북 관계에서 장관급 회담에 북한 대표 예. 단장으로 항상 나오고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공은 인정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또 스토리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영화 공작을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제 본인 신분을 속이고 사업 계획을 속이고 북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럴 때 소위 말해서 블랙 요원으로서 내가 왜 이 일을 왜 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좀 안 드셨나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그 내 성향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뭘 하고 싶으면 했어요. 그냥 인간관계 안 따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은 내가 저걸 부탁을 들어주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사람이 좋으면 했어요. 그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아 이거 좀 내가 해야 될 운명이구나. 나는 이런 제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안기부 분 저 뭐야 내사관들 한 얘기가 내가 처음에는 이제 안 간다고 이제 어떤 뭐 어떤 간에 내 속마음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도 국가의 충성이지만은 박 선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 이익에 부합되게 일하는 것도 충성이다. 박 선생은 여기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충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정말 좌우 가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일에 빠져서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북풍 문제 때문에 이제 또 북한에 포섭된 남한의 스파이로 또 몰리셔가지고 곤욕을 또 치르셨잖아요. 98년도는 그렇게 안 했고요. 그때는 그냥 있는 대로 빠져서 그냥 괜찮은데 그 몰린 건 2010년도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왜 저도 인간인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겠어요. 그 회의감이 들죠. 네. 이건 뭔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가 국가로부터 억울한 이런.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도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군대를 그냥 불만 있으니까 관직으로 나와서 뭔가 돈 벌겠다고 주철주야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나 집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때 애들이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하나가 이제 그 7살 차이니까 유치원도 아직 안 다니고 예. 오를 때예요. 그러면 중국 간 비행기가 꼭 9시 반인가에 대한항공이 있어요. 예. 천진으로 가서 이렇게 북경으로 들어 북경 노선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최소한 내가 7시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집에서 예. 5시 정도 나오니까 까만 새벽이 나오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는 그 어린 딸들을 보면서 속으로 나도 인간이고 아버지니까 내가 와서 제대로 또 볼 수 있을까? 이번에 가면 네.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왜? 적진에 가서 내 신분이 탄로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때 와서 뭐 국가나 국정원이니까 안기부가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들 모르자 이렇게 되니까 그게 공정한 숙명이거든요. 이제 부인은 내가 이제 중국에 나가니까 우리 이제 반찬 같은 게 이렇게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 고추장도 볶아주고 김도 싸가지고 주고 그래서 사업하러 가시는 줄 알고 사업한 줄 알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택시 타고 이제 그 당시 택시 타고 이제 공항이니까 그럼 뒤에서 손으로면서 여보 잘 다녀라 하는데 그걸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가슴이 뭉클해지죠. 저 여자 나를 믿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좀 인간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그 비밀 요원들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거기에 빠지 감성에 빠지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거 감성에 빠지면 못하는 거죠. 그 2010년도에 내가 체포되고 국방부를 체포돼가지고 묻더라고요. 그 판사가 재판 중에 당신은 국가에서 배신감을 느끼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고 국가가 날 필요했고 내 능력이 맞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 삼박자 맞아야 된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국가는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대우가 된다든가 특별히 뽑아주는 이런 것도 아니다 말이야. 오직 국가를 위한다는 신념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잘못 선택하면 내 책임이지 국가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숙명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해외사업을 하는 공작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배신을 당했던 또 성원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답을 했는데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 그 자신의 안위를 도외시하고 해외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실제 뭐 아시아 병적인 문제지만은 그 당시 해외 파트보다 국내 파트가 더 좋았잖아요. 안기부에서도. 그럼요. 예. 국내 정책 개입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해외 파트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그 공작으로 비밀리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힘들게. 그리고 진급도 늦고 오히려. 차라리 화이트 요원들. 그러다 보면 대사관 이런 그만큼 얼마나 뻥뻥 살았어요. 안기부 라인다고 뭐 힘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숨어서. 어디 근처도 못 가고 혼자 가서 적진에 가서 일해야 되고 꼭 적진에서 꼭 뭐 북한만 갑니까? 이 해외 우리나라 우방국에 미국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우방국에도 그런 행위가 미국에서 발견되면은 체포당하잖아요. 로버트 김 사건이나 이번에 사건 같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북파 공작원 그러니까 이제 블랙 요원들이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또 동료들에 비해서 뭐 처우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도 남북관계 많이 변했는데 그래 여전히 지금도 블랙 요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전보다는 이제 좋아졌겠죠. 지금은 이제 또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왕래가 안 되니 거의 안 되니까. 그 당시 제가 할 때 90년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예.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북한하고 같이 하는 그 합작 사업을 해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없어요. 그걸 우리는 활용한 것이 그걸 뚫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북한 자체에 들어가는 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그 최근에 블랙 요원들의 우리 리스트가 지금 한 이제 군문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그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조직이 안 끊는 문제점 아니겠어요? 그 조직이. 그럼 그분들의 신분이 그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위험할 게 뭐 있어요? 아, 그냥 자기 신분이 드러나도, 블랙 요원이었던 게 드러나도. 저는 이제 정부서에도 근무했고, 국정원에도 근무했잖아요. 근데, 국정원만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적어도 그 블랙 요원들, 공작원의 신분이라든가, 또 공작 그 업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것을 독점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철저하게 그 차단돼 있고 예, 예. 보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거기는 그렇지를 못해요. 신분 가장도 안 되고 예, 예. 국정원은 아주 신분까지 다 바꿔버리잖아요. 예. 그런데도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장교 신분으로 가서 장교 해외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더군다나 해외 장교가 해외에서 공작 활동을 했다. 이건 엄연히 불법이에요. 그건 뭐 그 상대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의 관리 시스템이 뭐 지금도 안 바뀐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니까 뭐 일반 사병들이 그 컴퓨터로 취급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거기에 관여하고 있고 또 어느 한 부서에서 독점하고 있고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가 편리는 하되 보안에는 엄청 취약한 거거든요. 어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대비를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경우를 보면은 그 당시 제가 현직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국내 사정을 여기서 알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대우그룹의 삼성그룹의 내부 문제가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 알고 싶잖아요. 그 얼마나 그 기업도 자체 보안이 강합니까? 예보는 모르는 상황 많잖아요. 그 북한에든 모르면 다 알아. 북한에든 모르면 답이 나와요. 예, 답이 나와요. 북한도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지금 남한 내부에 또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관에 블랙 요원들이 엄청 있다. 엄청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흔히 간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고첩, 고정 간첩. 고정 간첩. 예. 북한의 블랙 요원들이 남한에서 엄청 활동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햇빛 정책,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 정책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예. 그 10년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돼요. 북에서 우리를 여기를 다녀간 사람도 그 정도 돼요. 거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음과 양이 있지만은 뭐 퍼죽이라고 말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러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또 분명하고 그때부터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부터 그 전에는 그냥 간헐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햇볕 정책, 포용 조치를 통하면서 북한이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배를 타고 물려 들어오고 저기 해외 동포를 뭐, 가정에 들어오고. 예, 예. 밤에 어렵게 해안으로 동남아 베트남이 태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이요 뭐 들어오기만 다 받아주니까 그러면 북한의 정부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후기를 과연 전제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우리 남쪽으로 그 탈북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의장 탈북자가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부 당국에서는 큰 골칫거리거든요 근데 표시가 안 붙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북에 막 갈 수 있는. 그럼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정보사라든가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겠냐고요. 가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가서
여기 어떤 임무 수행하니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분야에서 뭐 있어요. 예, 예. 필요에 따라서 지지받고 이제 그 사람들 임무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대략 한 30% 정도는 위장탑으로 본다면은 그런 그 탈북 사태를 통해서 한 만 명 정도 이상이 최소한 만 명 정도 이상이 여기 한국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 전에도 그 수많은 고적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정부 당국에서 항상 휴식을 발표를 했잖아요. 있다. 예. 왜냐? 그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로 날아가는 전파라든가 여러 가지 징후를 봤을 때 그렇게 정도,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발표했던 건데 예. 정우나 이제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북한의 블랙 요원들, 고정 간첩, 고첩들이 활동하기 참 좋은 환경이다. 좋은 부대죠. 반면에 반대로 우리는 못 간단 말이에요. 예. 아, 가라도 가서 살겠어요. 아무리 그 북한을 그 뭐 신봉하고 우위수산이 우위대한 수령 뭐 김정일, 김일성이라며요. 우위수산을 주장한 사람들도 가서 하루라면 살겠냐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 당시. 그 당시 90년대 중반이니까 1억이라는 돈은 무지 큰 돈이었거든요. 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때 18평짜리가 5천만 예, 원대니까 나는 한 달에 1억 줘도 난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북한에 가서. 우리, 네, 우리 조끼들한테 얘기를. 나 1억 줘도 한 달에 1억 줘도 난 북한 안 산다. 못 살아요. 그럼요. 여기서 네, 살던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실직한다 하더라도 가서 지금 상주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반대가 됐다 버리네요. 예. 그 너무 영화 같은 얘기긴 한데 이제 뭐 선생님도 이제 그런 어떤 고초를 좀 겪으셨는데 이제 블랙 요원으로 상대 적국으로 상대국으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상대국에서 또 포섭이 돼서 이중 간첩 또는 이중 스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겠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근래 2차 대전 때 그 조르기라는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고향이 독일이에요. 국적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 신봉해가지고 이쪽에 넘어갔다가 소련으로 그 소련에서 이제 공산주의 그 공정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돌아와서는 독일 신분으로 활용, 독일 국민 기자 신분으로 활용 활동을 해요. 그래서 소련이 독소련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독일은 자기 요원인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예가 좀 많이 있죠. 그럼 이제 근래 와서 이제 이게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돈에 포섭이 된다. 돈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남쪽의 블랙 요원이 북측에 의해서 다시 또 재포섭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이 돈을 더 많이 준다면 그럴 경우가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인.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이걸 먼저 얘기하는데 왜 대남 공작 부서 그러면 북한에서 대남 공작 부서 중에 제일 끝발이 솔말 끝발이 샌드가 노동당 노동당 중앙당이 직접 운영한 조사부예요. 조사부가 끝발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주재 총 책임자였던 사람이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당신은 방첩 대내 공작 방첩하는 그 보이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해야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비즈니스가 된다. 아, 보이버를 상대하지 말고 우리 조사부 그러니까 노동당 직속의 조사부랑 해라. 그때 저한테 그 제시한 게 100만 달러 현금 100만 달러 주겠다고 했어요. 95년도에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판단했죠. 진짜 그럴 수 있고 얘들이 지들이 땡겨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시험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데 왜 그런 조사부나 작전부나 일러부 이런 데 안 하고 대내 정부 대남 공작 안 하고 대내 방첩을 주로 하는 보이버가 있을까? 왜냐면 제가 북한에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무대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 해외 정보기관은 나하고 큰 관계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 이게 파트너가 돼야지 내가 북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도움에 활동할 수가 있지. 예. 그래서 보이브를 선택한 거예요. 보이브하고. 그래서 내가 내 리신차가 우리 저 보이브 그 담당 그 책임자한테 당신들 장난하는 거냐. 왜 나를 놓고 그런 그 시험을 하느냐 말이야. 나 일부러 이제 넘겨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 안 한다. 그리고 버팅했어요. 일부러. 나중에 이제 그런 것조차도 저는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보이버하고 일을 하게 되고 성과를 했던 거죠.
지금 북한 쪽에 우리 블랙 요원 리스트가 넘어갔고 그러면은 우리의 대북 첩보 활동은 그러니까 휴민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는 거의 지금 붕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과한 얘기 예상이고요. 예. 그거는 정보사에서 하는 그 뭐 공작 장교들, 해역 장교들이나 군무원들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 넘어간 것이고 그거는 내가 그 당시 지금이 아니면 많이 그렇지만 내가 그 당시 할 때는 예. 중국 특히 중국이나 북한 당국도 거의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려졌군요. 예, 다 알렸고 다만 국정원에서 하는 그 공작 라인들은 워낙 그 비밀리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이 보완됐고 하지 이제 간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은 아직 신문을 완전 세탁 지금 내보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중국 쪽이나 이런 데 하더라도 근데 북한은 아주 이 정부사는 법적으로 신문 세탁이 안 돼요. 군인 신문이 드러나는군요. 그 당시마다 안 해주더라고 국정원에서 그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 그 소령 홍길동이라면 소령 홍길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의 공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공안 경찰인데 감은 3일 만에 이 사람 신분을 파악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신분이 파악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카드 신청할 때 뭘로 했습니까? 국가공무원 육군 소령 누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쪽 그 해도 직접적으로 아 무슨 소리 하냐 중국에다가 이 사람은 뭐냐 공무원이고 현역 장교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육개 안 돼요. 야 그런 또 그렇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그 받고 겪었어요. 그걸 그 국정원 이제 그 통해서 정보사에서 원인을 했죠. 경고를 예. 말 보건조 제외라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해가지고 그 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엄청히 많은 사건이 터졌어요. 계속 똑같은 세계에서 계속 터지더라고요. 납치당하고 거기서 체포당하고 보석당하고 뭐 내가 2010년도에 그 6월 2일부로 여기 국내 들어갔다가 긴급 체포당했는데 그 전에 벌써 상해에서도 육군 대령이 그냥 체포돼가지고 사건이 크게 벌어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군 정보사의 블랙 요원 리스트가 유출됐다는 거는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큰 사건은 아니네요. 그냥 뭐 자주 있는 일이군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쪽하고 거의 대선 공작을 같이 이렇게 의견을 하고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이제 신뢰를 받는다고 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투입됐어요. 그들 수뇌부 회의까지 내가 들어가서 아, 대남 공작 어떻게 하는 거야. 공작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대선 공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 다 알고 그걸 다 있는 다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여야를 막론하고 그 나온 얘기를 다 보고 했어요. 그 당시 권영희 안기부장이 공개적으로 여야를 막나고 다 조사해라. 북에 불법 접촉한 사람 다 조사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도 불러다 조사를 하고 정무순 의원부터 다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했던 모 기업 회장도 조사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민주당 쪽, 야당 쪽에서 한 사람도 조사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면은 글쎄 안기부는 별로 얘기 없는데 국정원은 아니 그 정보사는 애들이 다 노출되고 다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야 그렇군요. 네, 왜냐면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작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속여야 되는데 네, 아무리 속여도 보완 노출되면은 그 순간 딱 수돗이에요. 아무리 성과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래도 보완이 노출되는 그 순간 딱 수돗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보안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신분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모 장교가 우리랑 그 당시 그 대만 이 사람이 대만에서 공격하고 예. 왔어요. 대만 첩보부들이 북한 추천을 막아서 북한을 방문한 거예요. 북한 여행을 한 거예요. 열흘인가 15일간 여행하는데 뭐 묘양산 두 개 하고 평양 두 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예.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대만 첩보부에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고요. 그러면 그 대만 첩보부 애들을
상대하는 북한의 애들은 누구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북경이나 이 중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들어간 애들이에요. 원어민 수준의 할 수 있는 애들이고 그렇죠. 이 사람은 장교로서 우짝기 받아가지고 대만에서 몇 년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쇼라쇼라니까 다 중국말 같더니만은 중국말 들으면 금방 그게 무슨 얘기냐 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밥을요. 전 세계에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 나라는 우리가 밖에 없어요. 그죠? 예예예. 예, 예. 중국 애들이 숟가락으로 밥 먹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거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북한 애들한테 들은 얘기요. 들어왔는데 이게 말투에도 어눌하고 이상해. 금방 아는 거예요. 아 저거 웃기구나. 근데 대만 애들은 다 이게 젓가락으로 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한 사람만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 북한 요원 두 명이 그 장기만 그러고 타면 쳐다보는 거 일부러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둘이 지금 웃으면 이렇게 눈과 띄고 네 누군지 안다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우리도 북한의 블랙 요원들이 남한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리 정보 당국도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했다면 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이거 들통날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걸 안 잡거나 발표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그, 다, 그 전두환 대통령 했던 다대포 사건 같은 게 좋은 예거든요. 연락 요원을 잡아서 그 잡힌 거를 표시 안 내고 그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들어오는 무장무기를 잡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서로가 이제 남과 북 또는 이제 각국이 서로 서로의 적국의 블랙 요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묵인하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잡진 않는 거죠. 체포하진 않고 그냥 해서 서로 이용하는 거군요. 그런데 예. 이제 여건이 전혀 다른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이 탈북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활 속에 묻혀 살아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표시 안 내면은. 근데 우리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정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정보가 저쪽으로 북한으로 확 다 넘어가는데 네. 블랙 요원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못 가져오니까. 이게 그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블랙 요원들, 북한의 블랙 요원들이 좀 우리 안보에 아주 치명적 위협을 준다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신상호 그 영화 감독하고 최은희 그 배우 얘기를 좀 해보면은 예. 이건 나도 이 북한 애들은 이제 한참 신형 싫을 때 들은 얘기예요, 그쪽에서. 뭐, 최은 씨를 왜 북한 애들은 나쁘게 하는지 전 그 이유를 얘기하면 괜히 프라이버시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4살 때 어머니 잃잖아요. 그래, 거의 혼자 살다시피 외롭게 자랐으니까 정에 상당히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예, 예.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최은이를 나쁘게 했어요. 그래, 최은 씨가 맨날 울고 가니까 남편을 또 가드려다가 붙여준 거예요, 신상욱 감독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할 게 없잖아요. 다행히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영화 예술에 감, 이제 좀 어떤 취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밤새 영화 만들라고 영화 만들고 하는데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재탈북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국정원에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네 위장 탈북 아니야? 그 근거가 니들은 마음대로 해외를 들락거리고 나왔다. 특히 베를린 영화제는 자유롭게 나와서 그 당시만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하고 그 활동했는데 왜 그때 그러면 탈북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거기도 우리 요원들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럼 바로 이럴 때가 했을 건데 왜 안 했냐. 이상하지 않냐 했더니 그때 신상욱 감독 최은희 배우가 한 얘기가 겁나서 못했다고 했어요. 겁나서. 그게 뭐가 겁나냐. 김정일 위원장이 불러다가 협박을 하더래요. 땀만 먹지 마라. 우리는 맘만 먹으면 당신들 언제든지 직국에 쫓아가서 당신을 해할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서류를 한번 보여주더래요. 우리는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거든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결재한 게 하루만이면 그 내용이 나한테 올라와. 그러면서 그 하나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결재한 내용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 사람들이 기겁을 잘못 말한 탈북 의도를 했다고 하는 자기들은 오히려 죽는구나. 그래 겁나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문관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신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다고 언제냐? 미남실이다. 그러면 그때 봤던 제목이 있을 거 아니냐? 제목을 대라 하는 게 제목을 댄 거예요. 역추해 보이게 진짜 전달통이 하루 전에
결재한 결재 대통령 결재 사항이에요. 야. 그게 24시간 안에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본이. 참 그 시절에.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겁나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오피나타를 만났는데도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잘못했다 이거야. 말하면 잘못하면 이게 그 고쳐빠져 들어가지 반대로 자기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상당한 또. 그게 아주 좋은 예죠. 상당한 좀 위협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블랙 요원으로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들었는데 다시 태어나도 블랙 요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난 죽어도 그런 일을 다시 살면 죽어도 아니라 만약에 또 상황이 돼서 국가가 해야 되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이렇게 버려지면은 그게 다시 재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 CIA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방적이잖아요. 그 안에가.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계 어떤 기술은 발전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이 추락할 수 없는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외부의 사람들에다가 부국장료 쓰고 전문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따라도 꼭 이 일을 하는데 국가에 필요하면은 써요. 우리는 한번 폐기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아깝네요. 그런 뭐 노하우라든지 경험들 이런 그렇죠. 것들이 후배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뭐 간첩이니까 간첩한테 그런 임무를 주겠습니까? 안 하죠. 이제 그렇지 아니더라도 제가 조사한 과정에서 모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 뭐 당신 때문에 국정원 1, 2, 3차장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는 그런 그 얘기도 하고 신박 같은 얘기도 하고 적인데 적으로 간주했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뭐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지만은 있을 수도 없고 마음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모시고 조금 더 못다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블랙요원으로 이 흑금성이라는 이 코드명으로 활동했던 박채서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